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유례없는 성장의 원동력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기도운동을 그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대명사로 알려진 명성교회 특별 새벽집회가 있습니다. 정희민 기자가 그 과거와 현재를 정리해봤습니다. 불과 130여 년의 선교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내에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신학자들은 한국인들 특유의 기도운동에서 찾습니다. 회개기도운동과 철야예배기도 그리고 새벽기도입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역사의 중심에는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1980년 명일동 홍우상가 2층 한켠에서 25명의 성도들이 모여 시작한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집회. 당시 주제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명성교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왔습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7년을 하루같이 등 시대에 부합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새벽 기도를 이어온 결과 34년이 지난 지금의 새벽 예배에는 하루 평균 6만여 명, 연인원 40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형 집회로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특별 새벽 집회는 명성교회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한국교회 새벽 집회의 대명사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김사만 담임 목사가 직접 준비한 말씀 교재를 가지고 설교를 전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카드에 미리 작성하고 집회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김사만 목사는 지금의 명성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명성교회 새벽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헤어질 때가 많은데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은 것 같아요. 저 34년 동안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힘이 좀 또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고요. 명성교회의 새벽 집회는 하루 5차례 진행되며 C채널을 비롯한 주요 기독교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해외 교민들도 이 집회를 기다릴 만큼 새벽 기도는 이제 중요한 한국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또한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는 새벽 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목회자 컨퍼런스는 7명의 신학자들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전국의 목회자들과 해외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영적 성장의 원동력을 배우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 영성을 성장시킨 새벽기도. 이 한국교회의 신앙 전통이 더 확대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